패션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가 동두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섬유산업의 생산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나리 기자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섬유기업.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기업이고 이마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섬유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가 동두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56개의 봉제 공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면적 대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각 층엔 바이어 미팅룸과 공동 작업실 등이 갖춰지며 전시 판매장에선 저렴하게 옷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정형 아파트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동두천 시민 말고 양주나 덕정이나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출퇴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 창출의 매력이 있고요. 또한 시 중심지에 위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도 용이해집니다. 현재 업체 계약은 84% 정도 이루어졌고 내년 3월엔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에서만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천여 개. 섬유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이 있어 패션산업 육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